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최측근에서 보좌해온 핵심 4인방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총선 패배 책임론에 따른 자진 사퇴와 원지사의 대선 조기 등판을 위한 교두보 구축이란 분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누리과정 예산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제주도가 선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내 공유지가 눈먼 땅으로 전락했습니다. 개인이나 민간업체에 임대된 뒤 정원이나 주차장 등 사실상 사유재산처럼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중국인들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가정집에 중국인이 침입해 10대 자매를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보좌해온 현광식 비서실장 등 최측근 핵심 4인방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여소야대 전국을 불러온 20대 총선 직후에 차기 대선을 1년 반 앞두고 나온 측근들의 집단 사퇴를 놓고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원희룡 지사의 고교 동창으로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최측근으로 불리는 현광식 제주도 비서실장. 지난 총선 때는 원지사 측근의 총선 출마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설수에 오르며 원희룡 마케팅을 기획한 당사자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현 실장과 함께 김원 정책보좌관 실장, 라민우 정무기획보좌관과 김치훈 갈등조정보좌관 등 정무직 보좌관 4명이 돌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원도정 임기 중반을 맞아 쇄신 인사에 힘을 실어주고 새로운 제주를 향한 디딤돌이 될 것이란 신념으로 자리를 비켜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논의는 사실 계속 있어왔죠. 뭐 이제 작년부터 해서 언제 어느 타이밍에 그 새로운 거지 하반기가 이렇게 다가오는데 올해 초부터도 뭐 사실 있었었고. 원지사를 국회의원 시절부터 보좌해온 이른바 핵심 4인방의 사퇴를 놓고 원희룡 마케팅 실패에 따른 자진 사퇴라는 평과 함께 대권 조기 등판을 위한 준비 작업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 패배로 구심점을 잃은 새누리당에서 대권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최측근들을 중앙에 보내 교두보를 구축하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갑작스런 사의 표명을 놓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이들의 일괄 사의가 공식 입장처럼 인적 쇄신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원지사의 대권 행보 논란만 키울지 이들 4인방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누리과정 예산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제주도가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부 유출 논란까지 일었던 풍력발전기업의 주식의 해외 매각은 당장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누리과정 예산의 선 집행 후 정산 방침을 밝힌 제주도.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선심성 발표라는 비판과 함께 후정산과 관련해 교육청과의 협의가 충분치 않아 갈등 가능성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전국적으로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선 집행은 계속해 나가겠지만 교육청과의 갈등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후정산하겠다 이렇게 하면 자칫 압박으로 들릴 수가 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비틀이 잡혀지면 그때에 그에 따라서 해결하면 될 문제이지 교육청과 도가 싸울 문제가 아니다. 원지사는 3달 풍력지구 사업자가 해외에 주식을 매각하는 문제는 이익 환원 방안이 명확치 않으면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 기업에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신재생 에너지하고는 별개로 제주의 이익이 해외로 유출되는 그런 우려를 만난다. 바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제가 승인을 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았고요. 예. 어떤 방안이 좋을지에 대해서 다각도로 우리 도 내외의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소득 보전 방안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지원은 없지만 자조금을 활용하는 등 농민이 먼저 나서면 지원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전주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공유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는데요. 제주적 공유지의 임대도 엉망진창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시의 한 사설박물관 주차장.
4만 5천여 제곱미터의 넓은 땅이지만 이곳은 공유지입니다. 지목상 임야지만 주차장으로 임대돼 활용되고 있습니다. 박물관이 이 토지 임대료로 내는 돈은 1년에 100만 원 남짓입니다. 제주시의 한 주택. 이곳은 마당 일부분이 공유지입니다. 소유주가 천안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 이곳은 오는 2020년까지 임대되어 있습니다. 세나로 무슨가 몰라. 왔다 갔다 한다. 그거 뭐 친구들이 뭐 와서 그 육지에서 와서 놀러 와서 들어오고.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현재 임대되고 있는 공유지는 모두 2,430건. 하지만 이 가운데 단 두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의계약으로 진행됐습니다. 문제는 임대한 공유재산에 대한 환수나 계약해지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고 정보 공개도 부족하다 보니 임대계약만 맺으면 평생 이용하는 재산권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형 식당과 사설박물관의 주차장으로 수십 년간 공유지가 이용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임대가 정보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임대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이제 여기가 있으니까 강 수의계약 해라 하면 이 수의계약 부분도 뭐 입찰 경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런 부분들을 대대적으로 좀 손봐야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 거주자들이 농지나 초지를 수십 년간 임대받아 사용한 경우도 다수 드러난 만큼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4.13 총선과 관련해 선관위가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양치석, 강지용 후보의 재산 누락으로 인한 허위사실 유포 등을 포함해 7건에 21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제주시 을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당선인의 역선택 유도 발언 등 3건에 3명은 내사가 진행 중입니다. 한편 경찰도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3건에 23명을 수사 또는 내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제주를 찾는 외국인들이 늘면서 이들의 범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40대 중국인 남성이 가정집에 침입해 10대 자매를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 새벽 112 상황실에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던 중 갑자기 비명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다는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서귀포시 농촌 지역의 가정집에서 중국인 일용직 노동자인 49살 H씨를 강도와 강간미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10대 자매가 잠을 자던 방에 A씨가 흉기를 들고 침입해 동생의 몸을 만지자 언니가 후라이팬으로 머리를 내리쳤고 10여 분간 격투를 벌인 겁니다. 그 피해자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나오고 있었고 피의자가 뒤따르면서 나오고 있어서 검거를 했는데요. 그 방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했더니 손자들이 부러진 시칸이 있었고 그 집안이 많이 널브러져 있어서. 제주 지역에서는 이달 초에도 중국인들이 또 다른 중국인을 골프텔에 감금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등 강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 지난해 제주 지역에서 범죄를 저지른 중국인은 260명으로 10년 만에 무려 11배나 늘었습니다. 지난해 전체 외국인 피의자 가운데에도 중국인이 66%를 차지했습니다. 무사증 입국자가 늘면서 중국인 범죄도 덩달아 늘어난 겁니다. 면밀한 아마 범죄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도만의 특색에 맞는 그 범죄 분석이 우선 1차적으로 선결돼야지 그거에 적합한 아마 대책이 나올 겁니다. 최근 강도와 살인 등 외국인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 치안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무단 이탈을 시도한 31살 런모 씨 등 중국인 4명과 한국인 알선책 장모 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5톤 화물차에 숨어 목포행 화물선에 타려다 해경에 검거됐는데 알선책인 장 씨는 SNS를 통해 중국인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오후 3시 53분 제주시 고산 북서쪽 34km 해역에서 규모 2.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곧이어 3시 55분에는 고산 북서쪽 36km 해역에서 규모 2.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별다른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제주 출신 대중가수 혜은이가 제주지방경찰청 교통안전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혜은이는 제주의 교통문화 의식 개선을 위해 지켜야 할 운전습관 3가지와 버려야 할 운전행태 3가지의 내용을 담은 교통삼다 산무 로고송 띠띠빵빵과 감수광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일선학교 교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소년보호사건에 화해권고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소년법상 화해권고제도는 학생 간 비행사건이나 경미한 사안의 경우 당사자 동의로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이를 고려해 보호처분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제주 지역 도로 교통량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주 지역의 지난해 하루 평균 교통량은 1,432대로 지난 2014년보다 8.8% 늘어 전국 평균 증가율인 4.2%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는 제주 지역에 등록된 차량이 10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고 렌터카도 3배 이상 늘었기 때문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